자리 없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가 이 씨발 새끼야. 아, 욕하지? 왜 욕을 하니? 반갑습니다. 진짜 뭉쳤나 우리야? 아니 진짜 그럼 가자고 왜 욕을 해? 방태하네. 씨발 새끼가. 제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반갑습니다. 섹스하고 싶다. 네, 근데 게스트하우스 계속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바뀌니까 저는 약간 좀 섭섭하던데. 아 진짜. 섹스하고 싶다. 정들면 가버리고 정들면 가버리고 하니까. 뭐가요? 걔는 근데 그것도 약간 그거 인연 만드는 그 게스트하우스. 방장님 네. 방 좀 관리 좀 해주세요. 방장님 이상하시다네. 아니요. 아 인천알리 왜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어떤 사람 자꾸 교미하고 싶다 그러는데 요정민 키 제가요? 네. 아 요정민 키 잘못했네요. 방장님 왜 자꾸 코를 잡으세요? 아 네? 잠만요 잠만 아 뭐 나한테 저, 이렇게 그 인천 나얼이 보는데 요정민 인천 나얼님 인천 나얼을 강퇴해야 돼. 말하는 게 너무 공격적이에요. 뭐가요? 이거 봐봐요. 공격적이잖아요. 뭐가? 이거 뭐 공격적이래? 이해가 안 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공격적이라고 갑자기 나를 몰아 세우지? 아니 너무 공격적이에요 님을. 딱 봐도 살찐 목소리가 티가 나네요. 이럴님. 뻔히 누군지 네. 알면서 세상을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인천러울님 들어오니까 공격들만 하시네. 1314님 저희가 네네. 방어하는 건데요? 공격이 아. 아니라 공격이겠죠. 아 공격이요 공격. 공격. 발음 하나 똑바로 못하고. 아 존나 웃기네. 코트님 그 뭐야 한별님 고소하는 건 어떻게 됐어요?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방장님. 그러니까 아, 저 새끼 막 고소한다고 막 가오잡는 거 엮여가지고 전 방장님이 제일 엮어요. 맞아요. 인천 나은님 어떻게 됐어요? 개인적인 그런 사담 나누지 맙시다. 그걸 왜 그러니까요. 물어봐요 저한테. 아니 뭐 저기 아니, 인천 뭐, 나은님이랑 친구예요? 코트님 약간 토크에서 패드립 치고 이런 사람 다 동질감 느끼나 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궁금해야지. 자기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고소한다는 게 역겹다고 하면서 갑자기 쿨한 척하는. 방장님은 그렇게. 방장님은 그럼 부모 욕 먹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고소가 안 들어가잖아요. 무엇보다 내 말. 네? 에? 뭐라고요? 고소가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다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죄송한데 최근에 그 검찰로 송치됐어요. 사건 번호 알려드려요? 고소 들어가죠. 알려줘요. 아 근데 최물리님 뭐 변호사세요? 님 뭐 잘 알아요? 저 사람 되게 웃긴 게 방장인데 왜 저렇게 이상한 저게 무슨 약자 아 뭐야 강태한호 병신 새끼. 아 시비를 좀 걸지 말아라. 아, 나 지친다. 왜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거니? 응? 아까 왜 욕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 나얼님. 네네. 하이. 네 반갑습니다. 히. 근데 누가 욕했죠? 누구야? 인천님이 하신 것 같은데. 괜찮네요. 네네, 아, 저 욕 안 했어요. 오자마자 인사했는데 무슨 소리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아, 내가 욕했구나. 예? 왜?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아니 뭐 방이 이렇게 다들 오디오 겹치고.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아 저요? 네. 알바 없잖아요. 근데 말 끝마다 왜 저요? 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할 때마다 왜 호흡 섞어서 얘기하세요? 알바 없잖아요. 맞아. 알바 없잖아요. 예. 싸우지 마세요. 아니 저한테 이렇게 다들 공격적이십니까? 인천님이 먼저 공격적이게 알바 없잖아요 이랬잖아요. 아니 그렇죠. 아 알았어. 제가 죄송해요. 제가 죄송하고. 죄송해요? 아, 예, 예. 없잖아요. 죄송하면 지져봐요. 네? 지져보라고. 지지라고요? 네. 본인이 학창시절 때 당했던 거 그대로 써먹으세요? 아닌데
뭐가 아니야? 왜 눈물 맺혀서 뭐 지금이라도 해포 풀겠다는데 왜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외투에 토큰에서 본인이 당했던 거 그대로 써먹으세요. 아닌데? 죄송하면 지져봐. 뭔 개갑질이야. 귀신 같은 게. 아유. 욕하지 마요. 근데 욕은 좀. 아, 싫어요. 욕할 거야. 씨발 놈들아. 왜? 완전 막무가내 제멋대로네. 맞지.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네. 아니 시비 걸지 마요. 왜 이렇게 지금 시비를 겁니까? 코트 말투 따라하는 거예요? 새끼. 네? 뭐라고요? 코트 말투 따라하는 거예요? 네. 따라하는 거예요. 아, 네. 한시 아, 근데 갑자기 아니다. 좀 근데 좀 분위기 좋았네요. 뭔가 좀 아까 화기애애했는데 뭔가 약간 그러니까 말이야. 눈치 보고 살짝 불편하네요. 뭐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또 얘기하다 보면 편해지겠죠. 한 사람 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괜찮아. 한 사람 이 집에 하면 되잖아. 너무 유치해. 이 집에. 이게 뭐 집단 따돌림 뭐 이런 건가요? 아, 저 그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딴 데 갈게요. 예. 줄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줄여달라고요? 님도 좀 줄여주세요. 아, 저요? 지금은요? 둘 다요. 네, 줄여주세요. 지금은요?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잘 아, 들리는데 아니요. 저분이 마이크 소리가 다른 분들 다 크게 들리나 봐요. 전 저분이 줄이라니까 줄였어요. 그럼 뭐 제가 줄이겠습니다. 네, 제발 그러세요. 저 킬게요. 예. 네. 별로 크지도 않구만. 뭐야? 아, 근데 방재가 좀 목소리 좋은 사람만인데 한 분 한 분 목소리 다 들어보고 싶네요. 우와. 탈락. 네, 저의 목소리가 어떤가요? 야수 자본주의님 목소리는 아, 뭔 소리야? 빨래가 완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크온 처음 집에 세탁기 없으세요? 세탁기에선 저런 음성 안 나오는데 빨래가 완성되었습니다. 집에 세탁기 없으신가 보다. 아이 없을 나쁜... 수 있죠. 그지 없을 수도 있지. 나 손빨래. 예, 손빨래 하세요. 예. 나쁘지 않아. 완성되었습니다. 그래도 생겨 나쁘지 않아. 어이로 개처디다. 우리 아주 우리 조카 12살짜리 조카도 저렇게 얘기 안 하겠다. 아니 무슨 뭐 완성됐대. 아이고 그렇지. 어머라 그러는 거 아니 무슨 우리 좀 좋아하고 북한에서 만들었어? 완성되었습니다. 내가 뭐가 완성되었다고 했네요? 빨래. 저분이 아니 뭐 무슨 저기 빨래 그 세탁기에서 날 법한 아 그만 웃어요. 할까? 재미도 없는데 자꾸 네. 얘기 좀 들읍시다. 저기요? 아 명신 새끼. 아유 너무 험악하다. 그러니까 아, 맞아요. 존에 맞으려고. 아니 토크온이 안 그래도 음지인데 더 음지가 된 것 같아요.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는데 요즘 들어 사람들이 다 너무 어둡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백수들의 유쾌함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서로 못 잡아먹는 그냥 그런 정말 하이에나 새끼들 보는 것 같아. 아 백수들의 유쾌함? 나 말하는 거야? 아니 백수들의 어떤 유쾌함이 있었다고요. 나 유쾌하긴 한데 아니야 미안해 아무 말 안 할게. 왜 반말하세요? 죄송해요. 예 반말하지 마세요. 그러다 네. 뒤지는 수가 있거든요. 아이 사람 쉽게 안 죽어요. 너스레 떨지 마세요. 족 아이, 같으니까. 아이 총 맞고 칼 맞고만 아니면 살지 뭐 죽었어. 생각보다 빨리 죽어요. 방장 저기 방장님? 네네. 어, 무슨 아 닉네임 일본어예요? 사카이나니아? 사이카니아라고 공룡 이름이에요. 아 공룡 이름이 사이카니아예요? 네네. 쳐본다. 근데 왜 행동하시는 건 박쥐 공룡같이 행동하세요? 그게 무슨 어 진짜네. 예? 파키케팔로사우루스처럼 행동하시냐 이 말이죠. 이거 오바 같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아 모르세요? 이거 오바 치는 것 같아요. 아 사이키니아? 저는 박치공룡 참 좋아합니다. 왜요?
멋있잖아요. 어떤 게 멋있죠? 그냥 들이받는 게요. 대가리로 그냥 하루 대가리로 이렇게 들이박잖아요. 아, 냅다 막아버리는 게 멋있나요? 네네네. 약간 저 같은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아, 박는 거 좋아하세요 혹시? 죄송한데 저도 박는 거 좋아하세요. 님처럼 박히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안녕하세요. 아, 네, 저 나가서 좀 쉬어보겠습니다. 네, 빨리 되세요. 나가세요. 잘 가세요. 네. 오, 잘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아, 어, 저거 나가기 싫어. 저거 왜 어제로요? 갑자기 나가기 싫어졌어요? 나갔나? 반갑습니다. 아구일 창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이 왜 이렇게 조용하죠? 방장이 너무 방을 그냥 내팽겨줬었어요. 약간 좀 방을 방치시켜놨네. 방장이 뭐하고 계시는데요? 거지 키우기요. 거지 키우기 그거 모바일 게임 아니에요? 컴퓨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생에서 하고 있는데 본인이 거지 아니에요? 본인이 예. 거지란 얘기인가요? 왜 두 개로 하세요? 왜 멀티 하세요? 왜 메타버스 하세요? 왜 혼자서 2분 하세요? 왜 욕심 부리세요? 저 예전에 부동산 키우기 그거 했었는데 그거 약간 접는박이 그 캐릭터 나오잖아요. 존나 재밌던데. 네. 초반에 초중반까지 재밌다가 나중에 말도 안 되게 노가다라서 그냥 안 했는데 방장님은 그런 거 좋아하시네. 노가다 하시는 거. 방장님은 식탐도 많고 게임탐도 많으시네. 몇 개로 하시는 거예요? 방장님 어떻게 하는 거지? 방 관리 안 하실 거면서 방을 왜 파셨어요? 그래요. 나가세요 방 방장님. 관리 좀 할게요. 네, 나가주세요 방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 나올래. 안녕하세요. 네. 저 교미 한다고 쪽지 보낸 적 없는데. 네? 예. 네, 아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교미 뭐 어쩌고. 저는 방에 들어갈 때 그 전에 있던 상황은 전혀 다 잊어버리는 타입이라서. 아,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대가리에 지우개가 있으세요? 네. 냠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서울 사는데요. 병신 같은 게 뭐 대가리 네. 지우개가 있냐니 그딴 소리. Don't fight. Please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Don't fight. 네, don't fight. 뭐 잘 지내시나요? 요즘 뭐 어떻게 you 사세요? You don't fight me? 이 씨발? 안돼. 뭐야? 어허 안돼. 씨발. 어허 씨발. 어허 안돼. Fuck. 어허 안돼. 지랄. 원래 이렇게. 하지마. 욕하지마. 지랄. 연병. 병신. 아니. 욕하지마. 병신. 씨발. 아 잠깐만. 진정하세요. 아니. 아니 반말하세요, 씨. 안녕하세요. Sorry. 정신 좀 차려주세요. I'm fine. Thank you. Okay. 프로사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니 방에 여자 살으세요? 없으니까 여자 좀 저기 섭외해봐요, 방장님. 아 네, 알겠습니다. 저 초대해드릴게요. 네. 아 자꾸 씨발 나올님 뒤에서 꼭두각시 좀 그만 부리세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자꾸 여기서 야 방장아 제 천에 호날두 누구 죽여라 하면서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빙의 현상 있나 봐요 방장. 네네 엑소시스트여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 사람들. 제가 초대했어요. 아 여자 없어요? 아 모르겠어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제발 쪽지 좀 보내주세요. 아 나 그때면 방장님 물갈이 좀 하죠. 네. 새로운 사람들 중에 남자 아니다 방캐하시면. 네, 여성분 없어요? 여성분 제가 지금 초대드렸어요. 저도 초대하고 있거든요. 네, 황기통은 아니니까 빨리 해주세요. 네네네. 방에 엉덩이만 붙인 새끼들 다 자르고. 네, 네 지금 방태했어요. 엉덩이 붙인 새끼. 자발적으로 오고라... 대화 안 하는 사람들 좀 쳐냅시다. 네네네. 오고라 유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빨리 방태시킬게요. 아. 네. 어차피 계속 오고라 유나 보니까. 오고라 유나 그 배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AV 배우고요. 예. 네. 자 물속 끄지라님. 왜 인마. 네. 오늘 좀 영양가가 없네요. 평소처럼 좀 재밌고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새벽때라서 텐션 높기 힘들죠. 아직 4시 반이구나 지금. 예. 일한 지 얼마. 시간 개념들이 다들 없으셔서. 네 제가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12시인 줄 알았는데. 예. 아 쪽지로 자꾸 욕이 오네. 방장님. 네네네. 이 방 망했습니다. 이 방은 좀 터진 거 같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쪽이 찾아가세요, 박사님. 저도요. 인생이 힘드네요, 진짜. 씨발. 한번 썰 한번 들어볼게요. 왜 힘드신지. 몇 살이시고? 제가 22살이고. 22살인데 인생이 힘들어요? 아, 제가 3일 전에 좀 사고가 나서. 존나 나약한 좆밥 새끼인가 보네. 들어봐요, 들어봐요. 아니, 말하고 있잖아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얘기해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아, 어쨌든 3일 전에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무슨 사고요? 제가 바이크 타다가. 아, 재미없어. 비용. 진짠데요? 씨발 새끼야. 사고짤 봐봐. 사고짤 봐봐. 아, 들어보세요. 씨발 기론에서 올려 줄게. 씨발 새끼야. 아, 아, 이거 아이고. 올려 봐. 아, 올려 봐. 씨발. 아, 다들 왜 그러세요? 그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사고 난 건 네 잘못 아니야? 병신 새끼야. 과속하다 사고 났겠지, 병신. 앞차가 급정거했는데요? 저 앞차가 급정거했으면 네가 아, 방어 운전했어야죠. 방장님 면허 있어요? 저요? 네. 일종 대형이랑 일종 보급인데요. 면허 있으면 됐어요. 네. 아니 바이크 타다가 사고 난 사람들은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보면 보니까 도로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이게 앞차에 대해서 어필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급정거했다고 그냥 처박는 거는 네가 그 안 막았어요? 저기... 안 막았어요? 죄송합니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아니요. 아니 제가 급브레이크 밟아서 쨍라이크 하면서 공주거리도 계산 못하고 그랬나 보지 뭐. 아 죄송한데 안전거리도 옆에... 유지했어야죠. 아니 제가 전방주시 대만을 했어요. 옆에 할리가 인사하더라고요. 그래 인사받아주고 바로 그냥 네. 블랙박 불박 영상 좀 보여주세요. 기로에 기로에 못하죠? 못하죠? 잠시만요. 못하죠? 아니 시발년아 올린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시발년 좀 왜 이렇게 급해. 알겠습니다. 올려보세요. 아 뒤지게 급하네 진짜. 기종 못하는데요. 에? 기종 못하는데 기종 말 못하지요? 말 못하죠? 병신이죠? 예? 하고서 지금 검색하죠? 대가리 속에 떠오르는 바이크 이름 없죠? 시티백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걸리겠죠? 에? 야마하 R6라니까요? R6요? 에? 에? 아, 그러게 방금 L6라고 했다가 R6라고 했죠? 병신 R6라고 했는데요? 병신아? 한번 들어볼게요. 예, 말 보세요. 네, 네, 한번 들어보죠. 예, 예. 영상 아, 보여주세요. 기다려봐요. 지금 카톡으로 다운받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R6 같은 저 레플리카를 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다. 근데 앞차가 급정거를 했다. 불빵 영상 보면 제가 바로 한문철 TV 빙의해드릴게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방주시 태만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방주시 태만한 건 본인 잘못이네. 맞죠. 네. 어쨌든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리비가. 얼마나 보험은 들어 보험은 책보? 네, 책보밖에 없어요. 일단 이거 기로넷 어떻게 쓰죠? 일단 다운받아 놨는데 이미지 신고로 하나?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그 뒷이야기 없나요, 그래서? 뒷이야기 아니, 다른 분들은 닥치세요. 차도 차 면허도 없고 오토바이 면허도 없는 비용신 뚜벅이 새끼들아. 인터넷 네. 면허 있으세요? 아, 전 면허 다 있죠. 차도 아, 있고 일단... 오토바이도 있으니까 닥치세요, 다들. 일단 이거고요. 아... 다른 것도 올려드릴게요, 일단. 인찰라님. 이게 뭐야? 시트... 아, 카울이네. 네, 시트 쪽이 들려가지고 작살났네. 전복이었어요, 전복. 욕은 왜 하시죠? 욕이 뭐예요? 왜 전방주시 테만 해가지고 그... 아니, 옆에 할리가 인사하는데 어떻게 참아요? 할리 인사 못 참지. 인사 받아주면 안 돼. 아니, 할리가 인사하길래 그냥 몽래 한번 딱 해주고 바로 앞에 봤는데 씨발 급정거 해가지고 날라갔다니까요, 저. 아, 미친 새끼도 아니고 씨발. 그럴 때는 아... 핸들 둘 다 잡고 있다가 그냥 인사하면은 그냥 고개만 까딱이고 그냥 그러고 하면 되지 굳이. 아니 그니까 아니 그냥 까딱 하고 앞에 봤는데 그냥 씨발 바로 앞에 한 5cm 앞에 있길래 아 이거 박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씨발 클러치 브레이크 잡았는데 잭나이프 하면서 날라갔다고요. 야 전복 됐어요. 고개를 180도 돌려. 에휴 안타깝네. 180도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이분은 좀 운전 미숙이 많네요. 네, 아 경험이 별로 없어서거든요. 예, 타신 지 얼마 안 되셨나봐. 네, 비용신. 제가 3월부터 탔는데 안 다쳤죠? 아, 몸은 안 다쳤는데 어, 그럼 다행이죠. 아, 근데 그럼 수리비가 수리비 뭐 일단 본인 바이크 얼마 나왔어요? 뭐가요? 뭐가 얼마 나왔어요? 아, 본인 수리비야? 바이크 수리비 예. 수리비 수리비가 일단 센터에 갔을 때 이게 살릴지 말지부터 정하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살리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견적을 짜주셨어요. 그래서 받, 그 이제 봤는데 한 6,700? 네, 근데 배보다 배꼽이 막 더 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한 발이 들어가고 있으면은 그 차는요?
차는 일단 센터에 맡겨놔. 아, 차는 안 박았어요. 아, 지 혼자 차 이제 전에 안 박으려고 혼자서 네, 꼬꾸라지다가 그지라고 그만. 네, 그 잡아가지고 이제 그냥 쨍라이프만 꽁. 어, 꽁했구만. 네, 근데 앞차는 씨발 그냥 바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 그러면은 한번 저기 뭐야 신고해보지. 아, 근데 이게 제가 비접촉 네. 사고라고 그게 있어요. 비접촉으로 저 신고해보지. 아, 근데 그 제가 이제 동호회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보통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방주시 태만이고 그 앞차가 이유 없는 급정거가 아니면은 그게 힘들다고. 아, 그럼 무조건이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유 있는 급정거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겁박으셨네. 바접 하세요. 아, 네. 진짜 고민이 바접 하시고 그냥 바이크 그냥 싸게 넘기시고 센터에다 넘기고 그러고 타지 마요. 아, 네. 그게 폐차하면 50인데 이게 복선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이런 사고가 났다? 나중에 무슨 사고 일어날 줄 알고. 자신감이 가장 붙었을 때가 제일 위험해요. 맞죠. 1년 됐을 때가 제일 위험하죠. 네. 근데 안 뒤진 게 좀... 다행이긴 한데 아쉬운 것처럼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 아니 아쉬운 게 아니라 진짜 안 죽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봐줘 하십시오.